안녕하세요. 경이로운 가족의 피터입니다. 우리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타프를 많이 쓰는 계절이 됐죠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지퍼식 타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럼 먼저 이 타프는 리메이드사라는 회사의 지퍼식 타프가 되고요. 이 리메이드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리메이드사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? 저도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이 브랜드가 이번 연도 23년 5월에 이 런칭된 신생 브랜드더라고요. 근데 벌써부터 이 스마트 스토어에 상위권에 랭킹이 돼 있어. 이게 뭐지 했는데 이 우리가 알 만한 캠핑 용품에 많이 납품을 하는 OEM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. 그래서 품질 하나만큼은 정말 좋다. 제조 연역이 한 35년 된다고 하고 또 공장 운영도 30년이 된다라고 해요. 그래서 직접 국내산 원단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. 그래서 이 리메이드사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 이 간단한 이 수리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택배비만 내시면 AS를 진행을 해주시고요. 또 손상이 좀 어느 정도 가도 원단 비용만 내면 또 타프를 공임비 없이 원단비만 내면 이또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국내 공장을 갖춘 그런 괜찮은 회사 제품이라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타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 보시는 것처럼 타프에는 이 타프 본체가 들어있고 구성품으로 이렇게 또 가방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요 뒤에 보시는 가방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. 얘가 지퍼식 타프라 그래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모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월, 그리고 타프 스크린까지 체결을 할수 있는 그런 변형이 되는데, 그런 변형, 이 사이드 월이라든지 모기장,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가방입니다. 물론 이쪽 구성은 별매가 되겠고요. 그래서 이제 이 타프 안쪽을 먼저 보시면, 안쪽에는 블랙 코팅이 되어 있고요. 사면이 전부 다 지퍼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지퍼를 통해서 변형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. 또 이런 박음질이라든지 또이 코너 부분이 우리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덧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튼튼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밖으로 겉표면을 보시게 되면 이 형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육각형 형태의 이 그래핀 립스탑 원단이라고 해요. 이게 가장 최신형 문양의 원단인데, 아 그럼 이 문양이 뭐가 좋은 게 있냐? 그러면 이 육각형이 됐을 때가 후에 손상이 덜 가게 되고, 이게 손상이 가더라도 찢어짐이 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. 이게 최신형 원단이라고 하고요. 지금 이 타프는 300데니아의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사용하는 이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6kg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이 타프는 렉타 형태의 제품이고요. 컬러는 지금 보이시는 아이보리, 블랙, 카키, 그리고 초코 브라운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타프 같은 경우는 550에 450짜리 라지 사이즈고요. 바로 밑에 미디엄 사이즈도 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지퍼식 타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, 저는 사실 지퍼식 타프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근데 이 지퍼식 타프가 진짜 이 지퍼를 이용을 해서 타프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이 모기장 그리고 사이드 스크린 이거를 제가 원하는 대로 변형을 다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요.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용을 했고,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사이드 월을 먼저 설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이드 월에 제품을 꺼내서 지퍼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그냥 지퍼를 채우시고 그냥 쭉 자, 이렇게 해서 밑에를
팩을 박아주면 굉장히 편하겠죠. 벌써 한쪽에 사이드 스크린을 다 채운 겁니다. 제가 지금 편의상 팩을 박지 않아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. 굉장히 편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안쪽에 잠깐 보시면 보통 우리가 그냥 폴대에다 끼는 형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 들뜸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들뜸 현상이 보이지 않는 거, 굉장히 꼼꼼하게 잘 체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지퍼식 타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양 옆에는 사이드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앞 뒤는 모기장을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. 그럼 이번에는 지퍼 부분을 찾은 다음에 얘도 똑같이 그냥 지퍼 끝부분을 끼우시고요. 쭉. 그 다음에 키가 작으니까 메인폴을 잠시 내리시고 이게 지퍼가 또 굉장히 부드러워요. 자, 키가 닿는 부분까지 내려놓고 다시 메인폴을 주고요. 이렇게 체결을 한 뒤에 또 옆에 뭐 똑같은 모기장일 수도 있고 지금은 저희가 사이드 스크린이죠. 사이드 스크린하고 체결을 해서 쭉 내려줍니다. 이 모기장 같은 경우는 이 스커트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와 있어서 또 안정적으로 밑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게 되고요. 또 이 출입할 수 있는 지퍼가 이렇게 열리고 또 양 옆으로 이렇게 열려서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또 이게 바람이 좀 불 때 나풀나풀 거리지 않을까 라고 하시면 이 안에 또 이렇게 끈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봉에다가 묶어서 고정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 이 모기장하고 사이드 스크린이지만 이 현재는 타프 스크린까지는 나오는데 저희가 그걸 가져오진 못해서 못 보여드렸고요. 그래서 타프 스크린도 설치를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또 앞으로는 지금 출시 전이긴 하지만 이 우레탄 창도 나온다라고 해요. 그럼 정말 이 만능 타프가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기왕 하나 타프 사시는 거 이렇게 내 마음대로 커스텀해서 변형시킬 수 있는 이런 타프를 선택해 보시는 건 또 어떤지 생각이 들고요. 처음으로 웨빙을 사용을 했는데요. 이것도 리메이드사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이게 일단 색깔도 이쁘거니와 요 형태의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튼튼하고 그리고 또 이게 밤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의 또 웨빙이 아니고 또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빛을 반사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밤에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그래도 좀 더 괜찮더라,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웨빙도 예쁘죠? 자, 그럼 지금까지 리메이드사의 지퍼식 타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.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이 지퍼식 타프가 타프를 구매하시려고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구독과 좋아요, 댓글도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